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곧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에게 동일한 꿈이 있었다면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망하고 인재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자나깨나 하나님의 전에 나가 예배 드릴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에 의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 유다인들을 70년 만에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 5만 명 정도가 곧 본토 고토로 돌아왔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방돼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정 국가를 이루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서둘러서 성전 터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래 자극받은 주변 국가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방해를 놓고, 그래서 여러 상황들이 겹치면서, 어려움이 겹치면서 성전이 한 15년 정도 이렇게 내방치된 상태로, 중단된 상태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죠. 당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이제 유대인들의 이 삶은 굉장히 핍절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11절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한재가 들었다, 가뭄이 들었다 했어요. 가뭄으로 인해서 경작하는 일과 사축 사육이 불가능해졌어요. 가축 사육이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그들은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 고통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척박한 상황을 마주한 선지자 학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면서 학계 선자가 진단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내어버려진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형편이 매우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근본 원인을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되느냐? 학계 선자는 영적 문제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학계 선자는 지금 유다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단순히 어떤 재수가 없거나 당대의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고 이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의 심각한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시한 처방이 뭐냐면 너희가 내버려둔 포기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에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들 선조들과의 약속한 내용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기보다는 오히려 변방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민족들의 회방과 그들의 협박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은 그 약속하신 분을 믿고 그 약속의 내용으로 모험하지 않으면 그들의 현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이 말이요, 노련한 베드로에게는 굉장한 모욕적인 말입니다. 고기잡이의 도 같은 사람한테 고기잡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또 오더니 에이, 고기 못 잡았네? 배 오른편에다 안 던져서 그려. 여기다 던져봐.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내 상식과 환경의 고정관념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진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험인 거예요. 순종은 모험인 거예요.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신앙인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한 유다 백성에게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물질적인 어떤 재원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뭐냐? 폐허가 되어 있는, 영적 폐허가 되어 있는 유다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먼저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중심이 있어야 됐어요. 이 거룩한 중심을 세워야 됐어요. 이 거룩한 중심은 뭐냐? 이게 피폐해진 유다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근원이고 이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는 자신들의 파괴요, 공동체와 나라 전체의 붕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과 내용처럼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살갗으로 덮이고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자 학계가 본 유다 백성의 모습은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폐허의 땅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메마른 폐허의 땅에는 그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이 없었어요. 예언자께는 거룩한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므로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현실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냔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됐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결이 같습니다. 같은 결이에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의 살아온 삶을 돌이켜봐라. 왜 너희는 너희에게 허락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새로운 영광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삶의 중심점을 바로 잡는 거예요. 중심을 바로게 잡는 일은 천막을 치는 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천막 칠 때 가장 먼저 뭐 하죠? 가운데 볼대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중심을 잡아놓고 다 주변을 묶는 거예요. 만일에 변두리의 것을 묶어놓고 그러려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중심부터 세워야 되고 이 중심이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심점을 잘못 잡으면 모든 삶 전체가 잘못되고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는 바른 중심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나라에서 중심점을 나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당에 두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버린다 그랬어요. 한 국민이 서로 싸우는 계급, 서로 대립하는 사유 계층으로 이렇게 보이는 한 그 나라는 참된 의미에서 번영할 수 없어요. 나라 일부 사람들의 이익만을 증대시키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정당이 있는 한 그 일부의 사람들이 누구이든 간에 좋은 정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국민들이 참 정치판을 보면서 지치고 짜증나고 실망하는 이유는 나라의 장래보다는 자기 밥그릇 차지하려고 미쳐 날뛰는 이런 미친 정당들만 그저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그래서 국민들이 보통 스트레스가 안 해요. 지나온 역사 돌이켜보면 우리 너무 많은 시간들을 우리끼리 싸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시켰어요. 오늘날 역시도 그런 삶의 형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웬만한데요. 정치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에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아무리 경제 발전해도 정치가 후진국이면 나중에는 망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남미나 이런 데 보면 정치가 후진국이라서 다 망한 거예요. 그 나라들 옛날부터 못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지금의 정치판이 참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와서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갈라치기로 그 양상이 더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오늘 우리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은 중심점을 바르게 잡는 일인데 우리는 그 중심점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말씀의 가치로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별력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것에 한쪽에 속해가지고 갈라치기를 하고 지역주의로 뭐 이런 식으로 편승하고 적어도 교인들은 이런 꼴을 하면 안 된다. 우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는 만큼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어떻게 갈 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 길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똑똑해져야 되고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학계는 지금 유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심각한 징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경외심의 사라져감이 지금 두 가지 점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하나는 오직 자신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였어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자기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의미와 구심점을 찾고 자신들의 이 삶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고의적으로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룬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5년, 16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해진 문제는 그 소리 여김 받는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저들의 삶과 관심의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저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과 밀접한 또 다른 문제는 백성들이 시대의 표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떤 참회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욕심의 눈이 시뻘게 해서 그래서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숨가쁘게 집착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만을 채우게 했다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상징이 뭐냐? 바로 황폐한 하나님의 집과 판벽한 자신들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 있고 자기들의 집은 그래도 지붕도 씌워놓고 벽도 발라놓고 이렇게 살만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지금 터밖에 안 남아요. 이런 백성들의 신앙적인 경솔성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아넘길 성질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겁니다. 저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의 위치 중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절실한 곳에 하나님을 세우라는 거예요. 모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 그런 어떻게 중심에 모실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래 뭐 가정에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 나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꾸만 나의 삶에서 예배가 멀어진 만큼 하나님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진 만큼 신앙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이 회복을 통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의 백성들의 처지가 어땠느냐? 너무 힘들었어. 극심했어. 핍절하게 살았어. 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거두는 것도 없고 소출도 없고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존권 전체가 위험을 받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열정적으로 정신없이 무죽기 살기로 살았는데 도대체 된 일이 없다는 거지. 된 일이.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열심히 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절박하게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학계 선지자가 뭐래요. 야 너희들의 소유를 살펴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삶을 너희를 한번 진단해봐. 계산해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항로에서 암초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위기의 순간에 날뛰면 불에 타 죽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7장 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너희가 뭐 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은 생각이에요. 묵상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묵상하기보다는 너무 날뛰어. 그러니까 날뛰는 데는 익숙해요. 우리는 5천 년의 역사가 무당의 역사라서 무당들은 날뛰잖아요. 대나무 잡고도 날뛰고 뭐 정성이 부족하다 하고 날뛰고 그러니까 날뛰는 데 너무 익숙하고 날뛰는 건 친밀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에는 숨맥혀서 답답해 미칠 지경인 거야. 그런데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에 뭐 하라고요? 묵상해라. 묵상해라.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지금의 이 숨과 아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무데로나 막 방향도 없이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이러지 말고 지나온 삶을 돌아봐라. 지나온 삶을 돌아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 힘들고 절망스러운 시간은요. 뭐 해야 되는 시간이냐면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겸손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 머리를 쳐박고 그동안 머리 너무 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쳐박아야지. 그리고 내 인생의 반성문을 쓰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 저들이 당면한 지금의 냉엄한 현실은 하나님 밀쳐놓고 자기들의 일에만 몰두했던 이기적인 삶의 결론인 거예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 성전 재건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경제 파국, 파탄 이렇게 나타났다는 결론임, 진단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진단이에요. 지금 학계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시간도 노력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일에만 미쳐있던 이 백성들의 빗나간 열정을 고발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저들의 삶의 관심이 중심점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주변적인 것을 중심에 끌어들이고 정작 중심적인 것들을 주변으로 밀쳐버리는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 거룩한 가치에 대한 무관심과 영적 반항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는 지금 저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은 곧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이 자초한 심판의 결과라고 말씀해요. 그 결과로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현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황폐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한재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언어는 히브리 어원이 같아요. 황폐는 하레브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한재는 호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황폐가 결국은 스스로에 대한 한재로 재난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연의 임무에 태만한 백성이 방치한 성전의 황폐함이 결국 그들 자신에게도 메아리가 돼서 한재로 뒤덮고 말았다는 겁니다. 학계는 지금 성전과 백성은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해요. 성전이 처한 상태가 곧 이 백성이 처해질 상태입니다. 성전을 황폐한 상태로 방치함이 결국 자신들의 삶을 가뭄과 재앙으로 망하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일에만 분주한 채로 허둥거리는 빗나간 열정적인 삶은 아무런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별반 다를 게 없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요구보다 자신들의 요구를 앞세우고 탁 노력해봤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 이게 선지자의 책망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학계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저들이 빈곤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데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학계 선지자의 권고를 주목해 보면 그들에게 뭐래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겠대요. 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 지역에서 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재료입니다. 엄청 비싼 자재입니다. 그것을 주 제목으로 그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기술자들도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런데 본문의 학계는 뭐로 성전을 지래요? 잘 보십시오. 여기 언급된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에요. 그냥 참나무의 참목이야, 참목.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고 생긴 것을 끊어다가 그냥 갖다가 지래요. 여기 돌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나가서 전문가들에게 전문가를 데려다가 지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지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학계의 선자가 요구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이 하기 어려운 무리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근처 산에 올라가서 평범한 나무로 잡목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향한 백성들의 최소한의 정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레바논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대리석으로 성전을 지을 만한 형편이 못 돼요. 이건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셔. 그러나 그렇다고 현실을 핑계하면서 주어진 사명조차도 외면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자리에서 너의 사명을 다해라. 이게 여러분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복이 임할 것이라고. 첫째는 그로 인해서 당신이 기뻐하시겠대. 기뻐한다고 하는 히브리어 라짜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인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인정하고 받아주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대. 이것은 문자적으로 나는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그런 말인데 당신의 임재와 능력과 자비를 베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학계에서 계속 2장에 계속 나오는 2장 9절의 번영 구원과 번영, 19절의 복, 그리고 22절의 평화 이런 결과로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는 말씀.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학계의 권면에 유다 백성들의 응답이 뭐냐.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다고 했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답니다. 감동시켰다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영을 일깨우셨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제 비로소 죽어있던 영이 되살아났어요. 퇴락한 영성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불경을 깨닫고 예언자의 지시에 순종해서 마침내 성전 재건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넘도록 마음껏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려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연말이 됐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더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의 예배와 진정한 헌신마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잡아먹어 버렸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절대 신앙마저도 다 무너져 버렸어. 신앙적인 열심을 그저 엿장수한테 엿바꿔 먹듯이 다 바꿔버렸어. 이제는 신자들마저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산지인 것처럼 대놓고 예배 자리 피하고 정부의 코로나 지침 한마디가 강단의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정말로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라도 예배를 지키자고, 예배자를 지키자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예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설계하면, 아, 우리 목사는 참 현실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답답한 목사라고 그렇게 비웃는. 영적인 자존심도 없는 한심한 처지로 떨어져 버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즐기는 거예요. 예배 안 나와도 불편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목사는 신방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신방이냐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찬양대도 지금 못하잖아요. 찬양대 하라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위험한데 무슨 찬양대를 합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정말로 사명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난다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찬양대 한번 서야 되는 찬양대도 못 쓰고, 이거에 대해서 울면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 절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편한 거예요. 이제는 편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무를 다하고 신앙적인 그러한 열정과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면 불편하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이제는 편해졌어요. 우리는 타협의 귀재들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타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그러고 나서는 열심을 내려고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또 빈정거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천박해졌는지 몰라. 비겁해졌는지 몰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내가 정말로 예배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신자인지. 독일 루터교회 목사의 신학자고 반나치 운동가로 고백교회 설립자였던 디트리 보니퍼가 저항운동하다가 옥구를 치룰 때 주변에서 목사님 너무나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옥에서 고문당하고 여기 나가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세상이 너무 조용해서 힘들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 건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 지금 어쩌면 학계 선사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형편이 어떤데, 목사님 광고 시간에 무슨 금식해서 헌금하라고 하질 않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 시국에 뭔 예배당을 짓냐, 이러고 불편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신앙은요, 중심성이에요. 내 중심의 사이클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느냐.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영성으로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풍성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인생의 중심축에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기 바라고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 앞세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사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취미에 미쳐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미쳐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미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별 소용이 없고 별 관심이 없고 충성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저 산으로 들로 내 취미를 위해서는 미친 듯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라고 하면 좀 세게 설교하면 시험 들고.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의 결단하셔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내게 최상으로 더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지나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 처지에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황폐하게 하면 우리의 삶도 황폐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분을 윤택하게 하면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된다고 하는 귀한 영적 진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살아내고 지켜내길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